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14번부터 26번까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4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진이란, 참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다. 그러면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또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인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취소란 것은 뭔가요? 취소란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동종 유효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유동종 유효란 얘기니까 X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3번 대리행입니다. 자, 대리행에 있어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되는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종호의 표시의 차이점이 뭔가요? 둘이 짜고 하는 거, 통종을 하게 되면 그때는 통종의 표시거든요. 따라서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종이 없다는 점에서 통종의 표시와 구별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종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요 갑과 을 간의 요 통종한 허위의 매매 계약은 통종의 표시로서 무효고요.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고,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X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무효의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꼭 생각해 보시고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자, 통종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니까 병이 선이네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병과 같은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도 참잘 나오는데,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16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러 가네요.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요 약정은 유효하고요. 피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가, 가격, 수량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수량 부족이죠.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매매 계약에 중요 부분에 좌우가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서명 날인을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면을 날인했다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 대표적인 표시장의 착오로 이해가 되고요. 4번입니다. 자,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죠. 중요한 지문입니다. 5번,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그 동계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17번입니다. 갑의 대리인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럼 을은 임의 대리인이네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이렇게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냐면요.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요. 취소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문제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있었죠. 그럼 이 사람은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을이 병을 기망한 경우 병은 사기당한 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병이 을을 기망한 경우 갑 본인은 당연히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병이 을을 기망한 경우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취소에 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수권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취소권이 생긴 다음에 그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갑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리인도 을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요 문제는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냐면 본인의 대리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에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지는 선임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지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그럼 항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는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복대리를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는 모두 법정 대리인이다. X죠. 자, 이 대리는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한 대리는 모두 법정 대리인이라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대리인은 항상 예외 없이 뭐가 되죠?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답은 5번이 되네요. 19번입니다. 무권 대리와 표인 대리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그 대리인이가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표인 대리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강행복귀 위반한 무효인 대리행에 대하여도 표인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무권 대리 행위의 취인은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표현 대리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따라서 3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의 주장에는 표현 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 대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된다. X가 되고요. 4번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 무권 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죠. 따라서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죠. 5번도 참 날라오죠.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 법리가 적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임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위증학유라는 계약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증학유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4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5번, 무효행 법률에 따른 법률가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취소가 뭔가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이기 때문에 1번,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취소권자 누가 있나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그들의 대리인, 승계인이죠. 자,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2번,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일단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얻지 않았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는 동의가 있든 없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있더라도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자. 참 심해 잘 나오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 하더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5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취소를 했으면 이 법률행위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면 취소가 이루어졌으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할 테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의 부관이다. 다시 말하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뭐죠? 조건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니까 불능 조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뭐 3번은 뭐 유효 필요조차도 없는 당연한 질문인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의사 표시가 안 된 거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지 않고 기한으로 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든 안 하든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 질문은 출제가 났더니 높습니다. 5번, 정지 조건부 법률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맞죠? 자,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니까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5번은 맞는 질문이고 틀린 질문은 4번이고 4번은 뭐죠?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23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 하네요. 1번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다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고요.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거든요. 따라서 2번 제척기간에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완성된 후에 포기하는 게 가능한데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시효에게 포기가 있으나 제척기간은 없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문제를 푸시다가 이러이러한 견해도 있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법은 이견이 참 많이 대립됩니다.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결론만 있게 쫓아가고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제척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시효의 정지 규정이 준용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중단도 없고 정지도 없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제척기간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연히 고려한다라는 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해 주지만 제척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직권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죠. 일단 소멸시효란 건 뭔가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거든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그 행사한 시점, 행사한 후 권리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새롭게 또 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면 새롭게 기간이 뭐죠? 또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1번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민법의 규정 그대로입니다. 2번 감유로 중단된 시효요. 감유했다면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그 절차가 끝난 때이다. 왜요? 또다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또다시 시작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가처분의 집행행위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행해지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가처분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처분했어요. 가처분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그 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4번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미성년자가 단독을 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이 승인도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미성년자가 단독을 했다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5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효 중단사인 승인은 유효하겠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승인할 수는 없겠지만 미성년자에게 승인할 수는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만을 객출하는 물건으로 묶인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소유권은 동산부동산, 점유권은 동산부동산,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죠. 1번은 아니에요. 2번, 지상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지만 소유권은 동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니까 1번도 아니고. 3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게 답이네요. 다시 말하면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고요.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니까 답은 3번이죠. 4번,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아니죠. 유치권은 동산도 포함이고요. 질권은 동산, 오히려 부동산 질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6번입니다.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물권을 취득하냐면 본등기한 때 물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등기 이하 물권 변동이 가등기한 때를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물권 변동의 시기,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예요. 자, 이렇게 조건부 원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보전, 상속,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보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전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전 등기 뭐예요?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전 등기는 무효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효인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 취하게 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지만 무효인 후보전 등기는 안 돼요. 따라서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종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권리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물건이 되받겠다 사실관계 표제가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멸실된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등기부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가 가지고 주소가 수정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죠.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영상에서 27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